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찬이고요. 예, 기타 치는 김태원입니다. 예. 네. 원래 이 MNS 방송국에 MNS 이 프로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건 아닌데. 아유, 저는 영광인데요. 예. 김태원 형님을 또 인터뷰한다고 해서 제가 거의 자의반 타의반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만나뵙게 돼서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영광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진짜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형님이란 단어는 그렇고요. 제가 형이라고 줄게요. 아, 그렇죠. 예. 선배님도 또 어렸고. 그니까 형 활동하시는 거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제가 봤거든요. 중학교. 제가 오늘 밖에 나온 다음에 오늘 이 인터뷰 하는 거를 알고 오게 돼서 제가 참 아쉬운데 만약에 집에서 나왔더라면 제가 1집을 갖고 와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제가 그 LP로 있어요, 집에. 그 옛날에 그 1집. 네. LP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락 음악 중에는 부활, 백두산, 신하위. 신하위. 백두산. 그렇게밖에 몰랐었어요. 아. 그래도 얼마큼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줬다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어렸을 때 그 K모 방송국에서 그 여의도에서 했었던. 그래요. 예. 신모 PD가 한 거죠. 네. 신하위하고 또 백두산하고 부활하고 나오는 걸 저는 집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상당히 그게 저한테는 그 찰나가 아직도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림처럼.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죠. 예. 미술, 뭐 그림도 그렇지만 특히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그때 제가 그 TV를 보는 그 장면은 아직까지 머리에 남고 그때도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활동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한 16년 됐죠. 예. 기타를 정확하게 처음 잡으신 게 언제쯤? 기타 처음 친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 곡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고, 그게, 그 곡을 이제 뭐 공연을 했는지, 아니면 뭐 앨범에 실었는지, 그리고 그 곡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뮤지션이든지 처음에 만든 곡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지 그 기억은 있잖아요. 있죠. 그게 어떻게 연계돼서 풀어져 갔는지 궁금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곡을 작곡을 한 거는, 사실 제가 고2 때, 네. 고2 때 그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그 여성에 관해서 고2 때 그 충격을 모태로 지금까지 작곡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됐을 때 충격을 받아라. 네. 여인의 관계라면은 소녀와의 관계라면은 차기보다는 차여라. 그게 작곡의 모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충격을 받았고 고3 때 비아 당신의 이야기라는 곡을 첫연작으로 썼습니다. 제가. 그 비아 당신의 이야기라는 곡이 제 작곡의 초연작이에요. 특히 비아 당신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에 그 사랑의 사랑이 하는 부분을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1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브릿지를 만든 최초의 곡이죠. 그 곡으로 첫 곡을 만들었고 그 뒤부터는 가사는 항상 아까 전제 말했듯이 그 소녀에 대한 모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썼고 멜로디는 이제 영화 음악 쪽으로 많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애니어 머리콘이 너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멜로디 라인 어떤 코드 이런 거와 그 디퍼플이나 레드 제플린의 그 무거운 킥 그러니까 그건 락적인 거죠. 예. 그 편곡 자체 편곡적인 게 거기다가 김현식이나 무슨 김종호나 이런 사람들 어두운 블랙 칼라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잘 이렇게 믹스가 된 거죠. 제 작곡 스타일은. 그러니까 들으면은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뭔가 편곡은 좀 약간은 시끄러운 듯하면서도 뭐 그런 분위기. 아,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단 기타를 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작곡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일단 첫 작곡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근데 저한테 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작곡 방법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른 또 질문이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곡이라 그러면 좀 히트곡이고 부활의 노래 대부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작곡가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적는다면 그 곡을 사랑해 주신다면 그건 각자가 다 그 너는 나는 너를 사랑해가 각자가 다 생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림을 걸어놓고 작가가 나는 이 그림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고 막 좀 추상적인 걸 그려놓고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게 더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간단한 정말 쉬운 대중적인 단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모형으로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무슨 공격적인 어떤 락적인 정신으로 뭔가를 얘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유죠. 한마디로 예. 은유. 예.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예. 일단 뭐 어떠한 목표, 어떠한 주제를 갖고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연주를 하고 남들이 들었을 때 뭐 그 곡에 대한 해석을 뭐 쓴 사람이나 뭐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핵심은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코러스 멜로디에 딱 핵심은 있고 나머지는 듣거나 보는 사람이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느끼는 게 나는 크래쉬 라이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멘트가 난 참 마음에 들어. 뭐냐면, 자, 즐기십시오 하고 쫙 나오는 거야. 그 얼마나 멋있어. 그 말 없는, 음악으로 보여주는 거야. 각자 생각하라 이거지. 그게 단점이요. 제가 저희 공연이라든지 저희 쪽 같은 음악 공연만 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선배님들이나 뭐 이제 동료 무슨 다른,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대중 가요하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연하라 그래, 한다 그래서 저 놀러 가면 이 락 공연은 시작하고 끝이 한 무대를 한 팀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요는 보니까 오프닝이 있고 그렇지. 나와서 공연하다가 딴 게스트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렇지.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지 외국은 안 그래요. 네. 뭐 핑크 플로이드 공연하는데 중간에 데이빗 길머 들어가고 무슨 히트리스트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끝까지 가는 쫙 사람을 한 번에 보내주잖아요. 끝까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85년도에 왜 그 신하이나 백두산처럼 그런 헤비하지 않은가 사운드가.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봐달라고 우리를. 이렇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들이 만약에 A라는 스타일이 좋아졌다, 대중들이. 그러면 전 모든 뮤지션들이 A라는 스타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몰잖아. 어? 그렇게 몰죠. 하지만 A라는, 이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색깔로 치면은 A부터 Z은 몇 가지 개수가 안 되지만 만약에 색으로 치면 블루부터 Z 뭐 해서 수천, 수만 가지. 수만, 수억 가지가 나오지. 예. 석구성 나오는 거니까. 예. 왜 거기서 화이트만 음악이라고 얘기하냐. 근데 진짜 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난 게 10여 년 전에 그 우리나라 락 음악의 중추라고 할 수 있었던 밴드가 백두산, 그리고 신하위, 그리고 부활. 부활. 뭐 블랙신드롬, 블랙홀 많았죠. 근데 대중,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지, 뭐 얼마, 알려진 그렇지, 약간, 팀이라고 하면 세 팀이 딱 되죠. 그렇지, 메이저급은 아니었지만 네. 메이저급에 간단 붙어있었던 그, 맞아. 뭐 블랙신드롬, 블랙홀도 있는데 블랙홀도 제가 LP로 1집이 집에 있어요. 이야, 그치, 주상균 씨.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팀, 그러니까 일단 그 세 팀에서요. 신하위나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가 바뀌고, 뭐, 휴지기가 있었고, 다시 또 재결성을 하고, 뭐, 결성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진짜 그 두 팀을 딱 보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부활을 딱 생각을 하면 얼마 없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굵직굵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활동은 없었지만 한번 나와서 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것도 그렇죠. 아니고 사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이 굵직굵직하지. 그러니까 아주 구렁텅이로 빠질 때는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네. 올라가면 아주 탑으로 올라가지. 네. 그리고 그걸 아주 많이 경험한 팀이라고 봐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그 동안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과거하고 현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금 이따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되게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있고 그 하여튼 과거하고 지금 현재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음악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나는 86년도에 데뷔를 했고 1집으로 데뷔를 했고 사실 그 앨범이 히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랬고 근데 그 히아라는 곡이 히트를 했고 그래서 스타덤에 올랐고 이승철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굉장히 유명한 너무나 어린 나이에 19, 20이었는데 그런 걸 맞이했고 그리고 이승철 씨가 88년도에 탈퇴를 하면서 솔로로 나갔잖아요. 네. 나하고 부활한 팀은 있었는데 그 충격도는 부활 자체에서는 그 충격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보컬이 나갔을 때 하지만 그 당시 내 어릴 때 내가 느낀 혼자 생각한 건 뭐냐면은 왜 같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고생을 했고 같이 했는데 그런 팀인데 왜 보컬이 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가 흔들려야만 하는가 하는 갈등을 처음 맛봤어요. 그리고 아 보컬이 중요하지만 기타나 드럼이나 베이스도 중요하다는 걸 각인을 시켜야 한다. 네. 그런 노력을 사실 10년간 해왔다고 난 봐요. 내 스스로 혼자서 멤버가 계속 갈렸고 보컬이 계속 갈렸죠. 어떻게 보면 보컬은 한 장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서 부활이란 제가 보기에는 부활이란 팀이 앨범 하나하나 낼 때마다 그 기본적인 뿌리 색깔은 갖고 있지만 새로 나눈 가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컬. 그리고 보컬이 두 장 이상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보컬이 너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룹에서는 차라리 부각되고 싶으면 솔로로 나가는 게 낫지 그룹에서는 그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런 사실 그런 상태의 가시밭길을 한 10년간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집에서는 히트를 한번 치기도 했고 4집에서는 또 확 무너졌다가 5집에서 방학에 들어오면서 또 어느 만큼 판이 나가고 6집에서 또 무너졌다가 이런 거를 음악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거지. 고통에서 음악이 안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지금 이 2002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안흥찬 씨의 지금 모습 이전의 모습을 내가 알거든. 그 가시밭길은 또 이름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박수를 보내. 윤대현 씨도 내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라. 지금 뭐 멤버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락 음악은 사실 보컬 위주의 음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중은 노래는 무조건 보컬 위주. 노래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뒤에서 연주를 하고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 특히 곡을 쓰는 사람한테는 보컬이라는 파트는 정말 대리만족, 대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되게 또 이렇게 껄끄러워서도 안 되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뮤지션이 정말 마음에 맞는 뮤지션 만나기가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한 4배, 5배 어렵죠. 네. 저는 죽을 때까지도 그거에 대한 딱 답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이 돼버려야지. 그건 이상이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멤버들을 만난다.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네. 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멤버도 항상 껴안고, 눈을 바라보고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다시 그 승철이 형님께서 돌아오셨잖아요. 재결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형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탁 까놓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아주 쉽게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겉으로 나를 볼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지면상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나는 여리고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평범하다고 나 자신이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리고 승철이는 5년 전에 이미 나하고 조인을 하기로 약속, 그때 10주년 때 네. 만남이 있었는데 그 둘이서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주위에서 상업적으로 막 이걸 막 엮어갖고 아. 막 그런 모습 보니까 87년도가 생각이 나서 안 했어요. 소리예요. 난 그냥 그저 박광규라는 보컬이 있는데 그 걔가 마음대로 걔하고 해야겠다. 너는 그냥 일단 다음 안 하자고 헤어지고 헤어진 상태에서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서로 술을 좋아하니까 항상 술 마시는 자석은 있었어. 정말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거지. 그리고 87년대 헤어질 때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 싸워서 헤어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그 주위에 그 친구가 그룹에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얼굴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서로 빼가려고 하는 상황이야. 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파워가 없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그 친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주년 기념으로 이 앨범을 또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또 그 5년이 더 들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웠어. 나한테 전화 왔고 하자. 마침 우리 보컬이 지금 나갔다. 하자. 좋다. 하지만 이게 이 말은 했어요. 첫말로 이승철 앤 김태원 앨범이냐 아니면 부활이냐. 아, 형, 부활이지. 부활로 가야지. 그러면, 콜. 락이네,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 음반 자체도, 네버엔딩 스토리도 이렇게 시사하리라고 사실 생각 못 했어. 정말로. 그냥 이렇게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앨범을 내자는 얘기였지,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이 있을지 또 몰랐어. 히야 때처럼. 아, 근데 저도 앨범, 요번 앨범 새로 나온 다음에야, 들었을 때가 제가 제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인데 외제 차였어요. 외제 차인데 외제 차들은 그 방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바깥 음하고 창문만 올리면 음이 확실하게 바깥 음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 딱 듣는데 야 이게 막 그러니까 믹싱이라든지 이제 그 스트링하고 그런 어쿠스틱하고 이런 악기들이 믹싱이 너무 잘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또 친구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잘 넣어서 그 친구가 나하고 86년도에 거짓말 안 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1,000원이 없어갖고 헤매고 그런 분명히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집에서 요만한 오디오 하나 사놓고 서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 요만한 오디오가 아니라 지금 자기 스튜디오 막 어마어마한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뭐 무슨 얘기를 듣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올바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스튜디오를 자기가 갖고 있고 나를 초대해서 녹음을 하고 얼마나 편하게 녹음을 했겠어. 우리 녹음실인데 편하게 누워서 녹음하고 옛날에 그게 있나? 그냥 완전 10% 하나 끝나지 않으면 막 줄 듯한 제작자의 눈빛과 말이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음악을 했었거든 사실은. 그렇죠. 난 그래서 그냥 박수를 쳤어. 축하한다 그랬어. 야 정말 축하한다. 네가 그룹 출신인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다. 부활에 대한 질문은 하나만 더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형의 그 기타라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무슨 단편 영화나 무슨 영화 그 얘기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영화. 그 외국 영화들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 중에 그런 뮤지션과 제목을 까먹었는데 뮤지션 따라다니는 그 기자 영화가 하나 있는데 리포터 영화. 몰라 나. 요새 최근에요. 아, Almost Famous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그 공연 후기를 글로 써서 그러니까 통신원이에요. 재밌겠네. 네. 근데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활이 이제 다시 제 모습을 만약에 찾았다고 치면 뭐 형이 말씀하신 거는 계속 찾아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일단은 그 현재를 놓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요. 이제 공연도 많이 하고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이제 공연 문화 방송국에서의 그
AR이네, 뭐 MR이네, 라이브네 이거에 대한 얘기 정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밴드들이 방송국 가서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세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데도 그냥 막 해야 된다라는 게 10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거면은 웬만하면 공중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연주보다는 이건 우리는 연주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운드 리허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이 다 빠지지. 그냥. 카메라 리허설, 그 다음에 조명 리허설,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힘 다 빠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뮤지션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우리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딱 상황 보면 이게 알잖아. 이게 라이브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보면 거기 옛날에 싸웠다고 봐. 이게 뭐 해야 된다. 지금은 포기를 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 갑시다. 그냥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접근. 거기에 대해서 15년간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하지만 정말 방송국에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정말 발전이 안 됐어. 예.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발전이 안 됐고. 발전이 안 됐고. 라이브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는 베스트들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믹싱 엔지니어라든가 음향 기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B급, C급들은 없어지는 추세로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A급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우리나라 라이브 음악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오래된 팀이기 때문에 거의 A급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보다 라이브가 편안하게 라이브를 한다. 가서 리허설 막 하고 뭐가 안 들리냐 이러지 않고, 거짓말하라고 리허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기실만 있다가 무대에 올라가서 기타만 얹고 치면 우리가 치는 사운드가 나와. 그건 뭐냐? 그렇게 돼야만이 미래가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탑들만, 음악 뮤지션도 마찬가지. 만약에 댄스 막 뭐 괜찮아서 좋아하는데 댄스 음악도 지금 100팀이 있다면은 거기서 탑만 5팀 이렇게 선으로 치면 탑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너무 많이 들끓어갖고 될 것도 안 되고 돼도 그게 그 뮤지션이나 그런 뭐 가수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주위 때문에 이렇게 기획자죠. 몰아가는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댄스에서 하면 10팀, 죽이는 사람들 10팀, 락에서 뭐 한 10팀, 지혜지에서 한 10팀 이렇게 쫙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와도 덜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 지금. 요즘에 락 공연장 가면은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발음 하나에 뭐 하나에 신경을. 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시기에서 이 불모지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크래쉬가. 저희는 뭐 별로. 아니야, 내가 인정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시면은 정말 레퍼토리가 많으시겠네요. 많지. 그러니까 우린 빼기 바쁘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승철 씨 그 히트곡들도 있으니까 그걸 또 락으로 굉장히 편곡하고 싶어요. 락으로 편곡해서 하고 또 그 이승철 씨 했던 곡들을 락으로 편곡하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 또 아주 사람들이 아는 곡이니까. 그리고 부활 때 음악도 있고 또 이승철 씨가 없을 때 뭐 했던 사랑할수록이라든가 뭐 론인하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락으로 다시 편곡하는. 그것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상상을 하지만 이승철 씨가 부르시는 그런 모습은 또 되게 색다른, 또 다른 새로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가 온다니까 정말 지금 요새 공연을. 그러니까 80년도에 학생이었던 사람이 결혼해갖고 애 낳았고 이렇게 온 거야. 딱 보면 딸하고 엄마가 온 게 딱 느낌이 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그렇죠. 감동의 물결이. 저도 한번 가봐야 돼요. 꼭 와요. 12월 31일 코엑스. 아, 예, 꼭 가요. 와.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꽃다발 하나 주면 내가 또 가오가 좀 쓰지. 맨 이승철한테 그냥 꽃다발 주니까 흥천이가 와서. 제가 어떻게 협반들을 다 드려야죠. 아, 나한테만 줘요. 자, 그러면은 기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정말 이렇게 솔로나 아니면 작곡 방식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분설 없고
정말 간략하고 정말 핵심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 부담 아닌 부담이 느껴져요. 정말 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필터로 이렇게 군더더기 이렇게 싹 긁어낸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또 막 부담스러워요. 운지 하나 그러니까 뭐 16분 뭐 8분 한 번 운지 하나가 더도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치면 이상하고 한 번 안 치면 이상하게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렇지. 들으면은 부담이 딱 와요. 그 기타는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왜냐면 보통 가요가 A 파트에 노래가 있고 후렴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드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그리고 다시 후렴을 간다든가 뭐 A 다시로 가는데 그 애드립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노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드립 부분이 그 보컬의 목소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타의 애드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기타는 멜로디가 멜로디라는 거죠. 기타 악기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컬이 이런 흐름으로 노래가 왔다면 그 흐름을 받아서 기타가 노래만 아닐 뿐이고 기타 음색이 네. 기타 이렇게 해서 흐름을 따라 받아서 끝에서만 약간 격상시켜준 상태에서 보컬한테 딱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보컬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 악기이기 때문에 물론 속주가 필요한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거진다는 멜로디로 된다. 그래야만이 대중들이 아 기타라는 악기라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지. 너무 자기만 칠 수 있고 남이 못 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아 근데 그건 뭐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네.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거지. 음악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음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표현이고 얘기셨어요. 그 스타일, 연주 스타일. 그리고 연주, 그러니까 지향하는 연주 방향. 그러니까 만약에 뭐 외국에 어떠한 뮤지션이나 어떠한 밴드가 어떠한 밴드의 뭐 이런 면이라든지 뭐 어떤 뮤지션의 어떤 부분이 뭐 이제 형이 생각하시는 그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타를 이제 막 치거나 기타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도를 얼마나 닦았을까? 내가 이제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렇게 딱 뭐 이게 딱 튼다 그러나요? 도가 튼다고? 예, 도가 튼다 그랬을 때 요만큼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 턱걸이에서 막 걸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테 이렇게 딱 찝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계단으로 치면은 이제 다섯 계단 남았다, 여섯 계단 남았다. 아 이제 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 그 60, 70 된 사람들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 계단을 다 올라갔다고 어떻게 놀랄 소리예요. 사는 날까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기타를 치고 생각하고 그걸로 계속 가다가 죽는 거지 다 올라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 조금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상을 남들 괴롭히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음악을 하면 되고 성실한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음악 나의 기타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묻어가야지 이게 무슨 뭐 다른 세계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킹 비브라토 특히 뭐 좀 너무 그 말이 어렵다면은. 나는 쇼킹 비브라토나 이 기타 비브라토를 운지 어때 속주보다는 비브라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비브라토가 다 다르다고. 네. 그 비브라토에서 뭐 사실은 아 저건 제프팩이다 저건 지인팩이다 저건 리치 블랙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또 데이빗 길모어라는 그 비브라토에 있다는 거예요. 한음을 잡고 한음을 음미하면서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소리를 딱 들으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들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은 피킹이 세, 이 사람은 피킹은 약한데 왼손 힘이 세서 서스테인이 잘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야, 모든 뭐 운동이나 모든 예술이나 모든 게 붓글씨도 그렇고 온몸에 힘이 빠져야 되거든. 온몸에 힘, 뭐라 그럴까 그 탄력이라 그래야 되나?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만 딱 끝으로만 딱 느낌을 주고 기타를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왼손에 힘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상태면 이건
다시 난 아닐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신이 빠진 상태에서 뇌로 생각하면서 그냥 뇌가 생각하는 걸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치면서 뇌, 친 거를 뇌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건 잘못된 거죠. 아, 그럼요. 기타, 그러니까 기타 지금 장비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 그리고 제일 아끼시는 기타, 그리고 이제 뭐 그 앰프 같은 거, 사용하시는 앰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솔로 톤, 그리고 그 리듬 톤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간략하게. 그 내가 라이브에서 쓰는 톤은 딱 세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크린 톤하고, 그리고 백킹 톤하고 멜로디 톤. 그 1, 2, 3번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멜로디 톤이라고 하면 솔로 할 때 솔로 쓰는 톤. 그러니까 세 가지 톤을 쓰는 사람 치고는 그 GT6라는 평범한 이펙트 쓰는데, 예. 이거 너무 편리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꾹꾹이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또 얼마큼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일단은 라이브에서는 뭐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GT6를 쓰는데, 그 GT6가 수천 가지의 소리를 입력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나는 세 개밖에 못 쓰는 이런 불행한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세 개만 쓰고 있고, 그 세 개로 모든 걸 다 해결해. 해결하고, 기타는, 저, 58년도 산, 저, 오리지널 팬더가 있고, 그리고, 주로 쓰는 건 뮤직맨, A6 모델 쓰고, A6 모델 두 대가 있고, 어쿠스틱은 테일러 910 모델을 쓰고 있고, 앰프는 무조건 마샬이고, 제이슨 800. 800이요? 900 아니고요? 그걸 800을 써요. 아, 그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지. 녹음할 때 그냥 쓴다는 거지. 녹음할 때? 다닐 때는 거기 있는 그냥 마샬 쓸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앰프를 가거든요. 아, 800으로 하시는구나. 어쩐지 좀 약간 중저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800의 매력은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800의 상태가 좋은 게 굉장히 드문 네. 악기이기 때문에. 근데 JCM 800이란 가장 우선. 저희 같은 음악도 900보다는 800을 많이 지향을 하는데. 좋지. 없어요. 물건이 없지. 네. 낙원에서 보면 바로 사야 돼. 빈내서라도 사야 돼. 800. 이건 팁이다. JCM 800. JCM 800에, 레코딩 할 때는 이펙터 쓰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 거기 드라이브. 차라리 여기 있는 아웃보드로 쓰고, 드라이브 자체는 거기 있는 걸로 쓰고. 녹음할 때도 그러면 뭐, 게이트나, 뭐 이제, 컴프레서 같은 그런 거, 웬만하면 안 걸고 그냥 내추럴 톤으로 녹음한 다음에. 내추럴 녹음하지.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믹싱할 때 이제. 그렇지. 근데 이번 앨범만, 이번에 나온 네 번째 새벽 앨범만 약간 그런 걸 약간 버리고, 쉽게 좀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제프 백 스타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정통성을 추구하지 않고 좀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쉬운 톤을 많이 사용한 최초 앨범이죠, 이번 앨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녹음할 때 손으로 다 게이트와 컴프레서 역할을 다 하신 거네요. 그렇지, 볼륨 페달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볼륨 페달. 나 근데 볼륨 페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볼륨 페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륨 컨트롤이. 예. 볼륨 컨트롤을.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녹음할 때 보통 기타 치면은 이렇게 끝머리는 이렇게 내려주거나 믹스할 때 네. 깎아주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그 페이드 아웃에 맞은 끄듬까지도 다 계산하고 페달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페달이 볼륨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올린의 이 강약이란 말이야. 벨로시티. 벨로시티. 그걸로 사람 이 스트링도 잘 치는 사람들은 이 벨 이게 죽이는 거야. 그 느낌을 주는 거지. 이게 아무리 이거 잘 쳐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저분할 때 지저분하지만 빠질 때는 완벽하게 믹스한 것처럼 깨끗하게 빠져주고 볼륨 싹 등장했다 다시 없어지고 이런 어떤 볼륨 페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볼륨 페달을 기타를 치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볼륨 페달을 발에서 뛰지 마라. 그냥 계속 붙이고 있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운드가 기타가 보컬한테 얼마큼 치매를 주고 베이스를 얼마큼 베이스가 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얼마큼 저 사운드 잡아먹고 있는가 이런 거를 더 개선하는 게 사운드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습은요? 어느 정도? 기타 연습은 난 많이는 안 하는 스타일. 기타 연습? 기타 보이면 좀 뭐 한두 시간? 치고 많은 스타일이. 옛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연습했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타 갖고 곡을 쓰거나 곡 쓰다가 잠깐 뭐 애드립 좀 치고 기타로 그냥 작곡을 해요. 네, 기타로 작곡. 피아노로 하시는 피아노는 못 쳐요. 근데 그 부활 노래 들으면 피아노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반없이 내려가는 코드를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기타 모든 작곡을 기타로 하고 기타로 작곡하는 음악이 피아노로 작곡하는 음악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나는, 달라요. 나는 기타로 작곡하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팝 쪽에 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기타로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락 쪽에 있는 사람은 건반 치는 피아노로 이렇게 작곡한 거 들으면 너무 부드럽지. 네. 그러니까 막 부담스럽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히트해왔던 발라드 음악들 이게 다 피아노로 작곡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뭐 막말로 그런 농담을 하는데 향후 10년간 히트했던 발라드 음악에 음악을 키만 맞춰서 붙이면 한 음악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슷한 음악이다. 그런 음악이 계속. 무슨 규칙을 공식처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돼갖고. 그러니까. 좀 저도 화성학에 대해서 많이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게 바로 기타 작곡이라는 거죠. 네. 아, 기타로 작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섞어가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피아노를 낮출 줄 알면 그렇게 하지. 근데 피아노를 못 친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G에서 D9 F샵으로 내려가는 게 사실 기타보다는 피아노로 치면 더 멋있지. 네. 더 좋은 멜로디가 떠올 수 있다는 상상을 항상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거든. 그게 막 심한. 이 락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 자르라는 부모 말도 안 듣고. 정말 게으른 인생을 사는 거지. 아, 그래도 후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와서 조금 괜찮으니까 그런 거지. 많이 잘못됐으면 이거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 근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말 평범하고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제 3자의 뭐 통화 내용을 들으면 뭐 아침마다 이제 자녀의 그 유치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뭐 그러시면서 생활을 이제 하신다고. 그러면서 나 시간 나시면 이제 작곡하고 뭐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습이나 뭐 작곡이나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안 할 때 그러니까,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집안 일을 하고 그래. 나는. 어떤 집안? 그러니까 뭐 내 와이프가 나하고 동갑이지만 18년 사귄 친구고 그 내가 18년 동안 사귀었다면 상상해봐. 내가 그동안 무슨 감옥살이에 세 번에 사실 무슨 정신병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거든 내가. 그걸 다 버텨준 여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게 필이 따고 한 거지. 이제 조금 잘 됐는데 지금 잘 됐다고 내가 또 그건 큰일 나는 그건 음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나면은 애가 좀 체구가 작아 내 와이프가. 아, 지금도 내가 뭐 이렇게 꼬마라 그러는데 그 뭐 분리수거 할 것도 많고 뭐 어마어마하니까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고 애들 좀 놀아주고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뭐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디 뭐 글랜드 캐년에 가서 내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글랜드 캐년에 가서 딱 눈 감고 있으면은 어떤 멜로디가 이런 멜로디가 떠오를 것 같으니까 뭐가 떠오르 엄지손가락 맨 주위에서 그런 음악밖에 안 내 딸이 그 음악만 들으니까 작곡가가 그 멜로디를 자꾸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는데 맨 그거만 듣고 있으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서 난 저것밖에 안 들을 거다. 제발 좀 꺼줘라. 나만 들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작곡을 안 하는 스타일은 난 집에서만 작곡을 하니까 애들 다 자고 와이프 자면 그때 밤에 혼자 이제 소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혹시 뭐 UFO라도 있나 가끔하게 보면서 곡성.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그 저작권 이내 뭐 그런 법률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이 뭐 이렇게 출판업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그런 보호 체계가 확실하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구멍투성이잖아요. 주먹구구식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군 개개인의 몇몇이 모여서 부딪히기엔 너무 큰 산이고 네. 뭐
뮤지션들이 입지가 지금 진짜 뭐 정말 낮잖아요. 뭐 이런 다른 그림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무용이나 뭐 이런 예술 이런 쪽보다 이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클래식 이런 거 떠나서 이제 락 쪽이나 뭐 이런 이쪽은 정말 제일 하급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지. 그 나는 그 뭐라 그럴까? 그건에 대해서 내가 깊이 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대통령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바뀔 일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흘러서 시간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작권협회도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또 좋아졌지만 아직도 멀은 길이죠. 아직도 가려면 멀어도 더 큰일해지려면 어떤 시간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같은 음악하는 사람 입장이고 또 그런 우리 음악이라는 게 사실 뭐 형이 쓰신 곡이라든지 뭐 저희 팀 곡이라든지 뭐 어느 무슨 광고나 뭐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용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좀 그런 그 음악하는 사람도 무죄라고 볼 수 없고 좀 무심했고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대중들도 공범이에요 사실은 대중들도 공범이고 뭐 한간에 말이 많아서 뭐 MP3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대중들도 어느만큼 공범이라고 봐야 돼요. 또 저작권 협회 자체도 공범이지. 그 셋 다 잘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서로 개선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A, B, C 중에 A만 잘못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요. 그니까, 뮤지션이 뭐 이런, 락키드나 뭐 대중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뭐, 여태까지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도면은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아까 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일상과 비슷하게 음악을 일상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엑소시스트를 만든 그 감독이 그 엑소시스트가처럼 일상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지. 물론 그런 연출도 중요하지만 음악에서 그렇게 변신할 음악에서 엑소시스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음악은 자기가 살아온 길 그대로 음악을 해야지 어떻게 굉장히 다르게 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난 음악이라면은 보컬이든 누구든 작곡을 굉장히 한 30% 정도는 토대로 두고 작곡에 대한 걸 포기하지 말고 왜 창작보다 위대한 건 없다고 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음악 뭐 기타를 치건 드럼을 치건 보컬을 하건 뭘 하든 간에 지금 배우는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라면은 작곡도 어느 만큼 자기 옆에 두고 그걸 노력하면서 음악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나중에 그때 내가 왜 작곡도 좀 해볼 걸 조금씩만이라도 해볼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형이 피아노 안 배우신 거랑 똑같은 원리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크리쉬의 아름찬 씨를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천성적으로 끈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장에 가도 두 곡 이상은 못 봐요.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유명 미국, 외국, 영국 팀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의 끝까지 본 라이브는 크리쉬하고 크랭롯 두 팀이고 그 어떤 면이 난 정말 좋았냐면은 자기의 색깔을 저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저런 뮤지션들이 있구나. 나는 정말 전멸했는 줄 알았거든. 예. 거기에 대해서 선배인 나도 굉장히 힘을 받는. 아, 야, 맞다. 저런 거였지 음악이라는 게 하는 어떤. 난 그 개인적으로 그 아는찬 씨 그 무대 위에서 그 어떤 그런 뭐 쓸데없이 뭘 보여주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장소에서 모든 메시지와 에너지를 보내는 그 모습이 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김태원 씨는요, 태원이 형은
어렵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친근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실제로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 이제는 제가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쁘고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뭐 그 인터뷰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걸 느꼈고 일단은 뭐 다 떠나서 딱 그냥 존경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태원 형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때 안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는 건데 G3 앨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